이원석 총장이 마지막을 앞두고요.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수사심의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결국은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1인을 두고 있고요. 보통 이제 각계의 전문가 150명에서 250명으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게 비공개로 진행을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요. 비공개로 하고요. 두 번째는 검찰총장이 위촉한 수사심의위원들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총장의 의견대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약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잘한 일이지만 최종적으로 쇼잉을 해서 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혹도 있다라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자, 수사심의위원은 그러면 검찰총장이 임명한다고 하면 언제 임명한 것이죠? 지금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명해놨던 사람들입니까? 이원석 씨가 임명한 거고요. 네. 보통 연초에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속보 뜨는 기사가 다 똑같아요. 이건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누가 불러주는 걸 받아 적은 것 같은데 수사심의위원이 150명에서 300명이라는 기사가 동시에 다 떠요. 네. 네. 몇 명인지도 모르고 기사를 써요? 물어봐요. 250명 이하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사를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기사들이 다 150에서 300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 중에서 무작위 15명을 고른다라는. 추첨으로 뽑는다는 거죠? 네? 추첨으로. 아니, 그런데 그건 다 무의미한 얘기예요. 저는 정말 우롱당하고 모욕당한 느낌인데, 첫째, 수사심의위원회가 뭡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법률적 근거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문기구예요. 자문기구인데, 여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사심의위원회, 아까 뭐 NGO, 뭐 언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위촉될 가능성이 몇 퍼? 없습니다. 아, 제로죠. 네, 총장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을 만한 사람들, 검찰의 활동에 대해서 뭐라고 딴지 걸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로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누가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요. 논의 과정도 모르고 위원도 모릅니다. 게다가 아무리 좋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어떤 식이냐 하면 검찰총장이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를 마치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 우롱하는 거고요. 또 하나, 무혐의 충분히 예상됐잖아요. 권익위 결정에서도 예상됐고 검찰이 그렇게 갈 거라는 거,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알지 못한 것도 아니죠. 바보도 아닌데. 그런데 계속 한 이틀, 사흘 동안 뜸을 들여요. 오늘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러다가 갑자기 퇴근할 때 돼가지고 깜짝 놀랐지? 우린 이렇게 할 거야. 에이, 진짜... 옛날 교육부 어떤 관료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는 한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 갖고 놀아요. 진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반론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아니, 뭐 반론 싸우자는 좀... 게 아니라 정말 심한 거예요. 검찰 그러니까 쪽에서. 반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원석 뭐 검찰총장은 뭔가 좀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니까 이거라도 해서 한번 바로잡아보자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성한 평론가? 뭐 완전히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원석 총장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예. 생각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검찰총장으로서 제일 쓰기 쉬운 카드는 뭐 수사 보안 지시하는 거죠. 검찰총 내부에서 아니 그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또 수사 지휘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명품백에 대해서는. 그럼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를 했을 때 이거 뭔가 미진해. 다시 수사해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수사팀이 이런 결론 내렸어? 국민들이 좀 다르게 보잖아. 그리고 지난번에도 소환조사도 오히려 검사가 소환돼가지고 조사받았잖아. 이 얘기하면서 진상조사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보안수사 지시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지휘체계 내에서. 그러면 지금 이게 이원석의 면피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심의위에 위촉된 사람들 한 뭐 250명 정도 안팎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다 검찰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심지어 수사심의위에 들어갔던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치킨집점 사장님도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편결하듯이 서로 간에 검찰의 설명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데 문제는 수사심의위원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검찰이 수사하고 싶은 내용만 검찰의 논리를 가지고 법리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쫙 브리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료가 이만큼인데 그 시간 안에 그거 다 읽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럼 검찰이 생각하는 대로 검찰이 만들어낸 논리대로 브리핑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검찰의 의도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힘이 없는 건 알지만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김건희 여사 어떤 식으로든 기소 의견으로 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추측하는 본심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전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전혀 아니죠. 근데 압박에 못 이겨서 아니 공격하셔도 좋은데 공격이 아니라 어쩌면서 3대1로 공격을 좀 해야 되겠다. 방금 일부러 이런 거 하는 건 없기 위해서 김성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오징어 잡는 소리를 하세요 갑자기. 왜 오징어 좋은 오징어 좋아요. 김성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어요. 지휘하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기소 의견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봐라. 그 다음에 증거 검토가 잘 안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말년이라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면 그 과정에서 중앙지검장이 국민의 뜻에 반해서 또는 실체적 진실에 반해서 대통령 부부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돼요. 네.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무슨 아니 그러면 수사재미위원회에 나오는 분들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아 이거 무혐의다 이렇게 결론 내 준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니 많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수사를 좀 다시 해봐라 하면 그만큼 시간을 버는 거예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숙고 끝에 수사를 좀 더 보완하라는 결론을 내렸고 네. 검찰총장은 그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했다. 예. 그래서 그걸 또 검토해야 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지금 몇 년째 검토하는 것처럼 예. 그러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는 건데 게임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알겠습니다. 않다. 지금 제가 이제 3대1로 공격을 저도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원석 검찰총장의 심의위 회부가 면피용이다. 결국 약속 대령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 1번 아니다. 저처럼 혹시라도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 근거로서 다시 수사하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 2번 눌러주시는데 심의위원 여러분 지금 와 무려 1700분이 동시 접속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1번 2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면피용이다. 다 작전 짜고 하는 아무 쓸모없는 심의위원 회보다 두 번째 그래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2번. 전 대표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내가 지금 주장하는 건 2번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세 분이 주장하는 것은 1번. 제가 주장하는 것은 2번. 자 눌러주십시오. 아니, 서로 그러면 생각이 다른 걸 얘기를 해줘야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네. 와 1번이 뭐 10개씩부터 올라와요. 지금 계속 아니, 올라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딱 이원석 하면 정의로운 검사라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들지만 그래도 하도 엉망이니까 한 명이라도 조명한 그래도 검사. 조금이라도 다르게 네. 법을 치하는 거 법치에 맞게 거.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순진하시네 있어요 사회생활 오래 하셨어서 아니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정치수사 그동안에 시커나고 있다가 네. 마지막 조금 남은 쥐꼬리만큼 남은 검사로서의 정의가 남아있었다고 예.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은 기대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동안에 여야간에 수사했던 거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거 보십시오. 그 이원석 총장이 다 지휘했던 거예요. 그렇게 수사하고 있다가 내가 톡스통으로서 그래도 요거 정도는 해야지 나중에 예. 가가지고 검찰총장 지내고 난 다음에 최소한 욕은 덜 먹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깔려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봐요. 지금 심의위원들의 의견이요. 압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YS님은 대표 왜 이래 정말 오늘 이렇게 저를 질타하셨고요. 그리고 한 분은 아이고 너무 재밌는 글이던데 야 사회자 보수예요 이렇게 하셨고요. 야 약속 대련이다 이런 거 주셨고 김동규님은 2번이라고 해주셨는데 저와 비슷하고요. 리커버리님은 전 대표님은 아직도 인간 직원 하시네요 라는 말씀. 자 수국님 멍멍님 김충현님 김명검님 그리고 실가바늘님 여러분들이 1번으로 주셨는데 실제 이제 믿을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원석 총장이 이거 제대로 수사할 것 같으면 본인이 수사지휘권 행사하면 돼요. 네.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씨를 대검으로 불러서 그림 한번 내고 완벽한 절차적 끝내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이 서울중앙지검 인터셉트하면서 불발됐단 말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절차적 완벽한 끝내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예. 검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살리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조정훈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저쪽 당으로 갔습니다만 그전에 무슨 시대, 뭐지? 시대 정신인가? 시대 이상한 뭐 있잖아요. 예. 거기 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늘 검찰의 편만 든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강자의 좋은 결론들만 내려준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 예가 뭔가 하면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 그 다음에 채널A 사건 때 한동훈 씨 사건. 이거 전부 다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다 종결됐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가나다 순으로만. 아, 예, 이렇게, 이렇게. 네. 아니, 그러니까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정부가 국민들 놀릴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경찰청이 91년에 만들어집니다. 내무부 치안본부였어요.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뭔가 근사한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위원회란 걸 만듭니다. 국가경찰위원회. 33년의 역사 동안 한 번도 경찰이 싫어하는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은 뭐 대통령이 임명하고 행안부를 통해서 하는데 다 경찰이 원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상임위원이라고 유일하게 한 명 상근하는데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경찰관 출신 전직 경찰관이 상임위원을 했습니다. 모든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관료들의 나라고 관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뭔가 다른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수사심의위원회예요. 명단 공개도 안 하잖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마치 민주적인 것처럼 쇼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요건 잘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위원회 근무 안 해봤잖아요. 아, 위원회도 아니고 저는 위원회 근무를 해봤습니다. 뭐 평생 이렇게 밥 먹고 산다고 열심히 하여튼 뛰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위원회가 민심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제 오늘 지금 보도 보셨죠. 그리고 지금 뭐 부글부글 끓는 게 TK조차도 이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느낌이에요. 네네. 왜 김건희 이걸 무혐의를 처리하는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제 정치 끝났다라고 이제 하는 분위기여서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뭐 15명인데 자 이 사람들이 양심을 걸고서라도 무혐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혹시라도 이 사람 나중에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자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변인실에서 논평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 건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논평 발표하는 사람은 정치판의 끝이에요.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300명인지 150명인지 모를 사람 중에 무작위로 뽑아내는 15명의 익명의 위원들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만 알려질 뿐 논의 과정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논거를 가지고 반대했고 찬성했고 알려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폭탄 논리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대변인도 이 얘기에 대해서 참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비판당하고 이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유튜브 공간에 계속 떠 있고 언론 검색하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은 김건희 명품백을 감쌌던 정치인으로 낙인 찍히니까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고약한 저질이에요, 이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도 공개가 안 됩니다. 이게 행정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경찰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전혀 공개가 안 됐어요. 지난번에 경북경찰청이 최상문 사건과 관련해서 그것도 수사심의위원회 회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역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심의위원 명단이 공개가 안 되고요. 어떤 논의를 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심과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조금 기대는 안망이다. 어쩌면 오늘 세분한테 뚜렷하게 맞더라도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네. 뭔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가 지금 15개 혐의로 고소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정작 받은 사람은 무혐의고 준 사람은 15개 혐의로 아 요즘은 또 혐의가 좀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뭐 국가보안법도 하겠죠. 자 그랬는데 오늘 자 중앙지검에 직접 나가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있는데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장품 어쨌냐고 그러니까 화장품은 홍수 때 물난리가 나서 화장품이 젖어서 폐기 처분했다 그러고 책은 왜 갖다 버렸냐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실수해서 갖다 버렸다고 그러고 핸드백은 왜 반환 안 했냐고 그러니까 비서가 깜빡 잊어버려서 반환 안 했다고 그러고 양주는 어쨌냐니까 경호법에 의해서 폐기 처분했다고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최지우 변호사라는 자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디테일을 점검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모든 거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 재조명되고 확인되고 사실관계로 인해서 다시 한번 판결이 새롭게 나기를 바라고요. 언더카바 취재 차원에서 선물이 전달됐고 청탁이 이루어졌지만 최재형 목사가 위법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는 법에 처분을 받고 처벌을 받겠다는 게 나의 입장입니다. 이거 프레임 잘못 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야기하고 채널A 사건 때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언젠가 하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2020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했는데요. 전부 다 수사 중단 공고안을 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왜?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거든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동훈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주도해서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의중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원석이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은 이원석은 원칙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면 결국 이원석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가 거듭 지적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명품백의 진실을 밝히고 싶었으면 수사 지시하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수사 보강하라 그러면 돼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하고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 내가 이거를 요청할까 회부할까가 내가 고민 중인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이런 저질쇼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씨를 대검을 한번 불러서 사진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털어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김건희 씨 쪽에도 불경죄다. 나를 대검에 부르는 거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이 생각했던 마무리 절차가 안 만들어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원석은 또 다른 쇼잉을 구상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수사심의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 검찰총장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 중에서. 그러니까 정말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낄 만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담당 그 검사가 나와가지고 브리핑하도록 30분 이내 브리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검찰총장의 의지하고는 아마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사실상 지휘를 했고 그리고 수사팀도 지난번에 그 소환조사 문제 때문에 검찰총장이 진상조사 지시하니까 막 거세게 반발을 했거든요. 우리 수사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기 때문에 검찰총장하고는 다른 얘기들을 설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사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과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그 회의를 어떻게 끌고 가고 설명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 여지는 있기는 하다. 제가 이제 혼란스러운 것은 이원석 총장이 계속 대통령실과 좀 맞서고 검찰이 원칙적으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한통속이다 이러면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그렇게 의심하고 그게 자기, 있잖아요. 그게 자기만의 정치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그 보호하는 방법이 다른 거네. 아니 그러니까 결국 봐주기인데. 아니 그래야 뭐가 근사하게 이야기거리 나오고 기사거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갑자기 오늘 저녁에 사람들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됐어? 이거 뭔가 새롭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갖게 되잖아요. 그만큼의 국면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아니 수사가 어떤 건데요. 수사가 정말 국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정말 강력한 이게 칼 같은 거잖아요. 잘 쓰면 요리도 할 수 있고 잘못하면 누군가를 해치는데 이 칼을 30년 이상 써왔던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